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경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우리가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제 백부장에 대한 누가복음의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아주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종이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정말 자기 밑에 하인이지만 그 하인이 중풍경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모습을 보며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데서는 내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여기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8절에 7절에서는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가까이 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본인은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보면은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자기는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높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님 수고롭게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냐면은 일단 예수님을 보통 높은 분은 아니라 실제로 이 우주 안에서 최고 높은 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말 한마디에는 천명이 움직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황제 말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 사람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면은 나라 안에서 왕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여기서 이제 이 백부장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높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백부장이 황제 앞에 나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너무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지면은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죄짐을 맡겼고, 그 다음에 염려 보따리를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나중에는 우리 장례까지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대상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주님이 더욱 커지는 것은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말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주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크게 헤아리고 점점 더 크게 헤아리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본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큼 주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주님을 제일 크게 여긴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맞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로 끝인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이게 믿음이 큰 거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하면서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 적당한 증거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 말씀은 최종 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로 족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역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은 그 구원 받는 믿음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라헬이 자녀를 낳으며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베냐민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헬은 고통 상고 속에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에게 슬픔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받는 걸 기뻐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산채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코스를 걸어갈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주님이 정하신 코스 그걸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한 코스로 걸어갈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정하신 코스대로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 정하신 코스를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300대 내려놓은 그걸로 귀한 향유 사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같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옆에 발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참 마르다가 참다 참다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반찬 준비하느라 힘든데 마리아 그냥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게끔 해주시는 겁니까? 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와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뭐 잡수시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잃지 않으리라.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했지만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한 대표적인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옥합을 깨뜨린 이것이 주님을 아주 가장 크게 기쁘게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곳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아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르쳐주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버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300데나리온으로 비싼 향유를 사서 300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향유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나사로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구세주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좀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님 원하시는 코스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람을 주님 믿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보다 더 기뻐한다. 99명의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전도집회 할 때 같이 마음을 합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한 이 발걸음들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발부둥 치고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그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조금 조금 바꿔지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조금 바꿔지면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수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속에서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수고를 한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몰라줘도 수고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드러나는 지체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훨씬 더 주님 앞에 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 주님이 아주 크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 안에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수고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럼 억지로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억지라도 해야죠.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셔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못 가고 자꾸 넘어지시니까 이제 예수님 가는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건장하게 생겨서 너 이리 와봐 해서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을 착출시켜서 십자가를 짊어져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억지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은 십자가를 졌을 때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좋지만은 싫어하는 마음은 육신이고 싫어하는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은 육신은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없어서 육신입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육신은 원치 않을지라도 피하고 싶으면 굴복할 때 그게 주님 뜻이 맞다고 말입니다. 어 사람 말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해야만 주님 받아주신다. 아닙니다. 하기 싫지만은 하기 싫은 그 마음을 꺾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정직해서 열 받으면 열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열 내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억제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어도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치 않을지라도 주님 뜻이면은 그게 굴복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하면 갈게요. 그 말이 맞아야 될래요? 딴 데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교회 갈 때는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갈게요. 말이 맞습니까? 막 결혼식장은 막 중요한 결혼식장은 그냥 어디든지 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모임에는 주님이 가게 하는 시간을 주시면 갈게요. 딴 데 갈 때는 시간 내서라도 가면서 그 핑계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름을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수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원 마음으로 할 때 이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할 때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질문한 거 보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죠.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이 보시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같은 걸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자기까지 기쁘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겠지. 이 생각을 들면 또 자기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습관적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이냐.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아담조선은 전부 다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박고 땅의 것을 파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면은 뽕나무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생명이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위치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주님 부르시니까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심겨지잖아요.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압 땅을 벗어나서 베들레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겨지잖아요. 한 사람에게 구원받는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 속에 옮겨서 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장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은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뽕난 뿌리가 육지에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주 안에 사는 걸 싫어하는데 구원받으면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게 뿌리를 내립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린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모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라는 것이 그의 동산의 시냇가를 말하는 겁니다. 동산의 시내가 영역번에 보시면 북수로 되어 있고 온문에도 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여러 시냇물을 끌어들여서 물이 항상 넉넉히 있게 해놓은 상태로 딴 데서 뽑아내서 심어놓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다.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24장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산에 시내가 흐르는 곳에 심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은 뽕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헬라말로 뚫로스인데 입으로 말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종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주인을 섬기는 일,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일을 하는데 밭에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일에서도 집에 오면 당장 앉아 먹으라 하지 않고 또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내 먹을 걸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두 가지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원래부터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 일 할지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평생 복종하고 살아도 그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못 알아주나 왜 대접 못 받나 이런 것 이런 생각이 옳지 않은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해야 된 것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왜 자꾸 올라오냐면 진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 욕을 얻어먹잖아요. 기분은 나쁜데 속은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남이 못 알아줘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의 보람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학위 수양회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막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상담을 막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 신문을 내 가지고 이제 상담을 딱 하고 이제 늦은 시간에 끝을 딱 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굉장한 보람이 그냥 느껴지고 막 감사가 느껴지고 막 있잖아요. 기쁨이 느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냐 하면 기쁨을 주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자꾸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기쁨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암시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겠지 이렇게 암시하는 거하고, 주님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할 때 주님이 낙을 주시고 기쁨을 정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보람을 느끼게 정말 만들어주시고, 헌신적으로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주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기뻐하시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해도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하면서 자기 암시 줘가지고 이 모습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 욕심낼 수 있는데, 저절로 올라오는, 주님이 주셔서 올라오는 이것은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라는 걸 주셨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살아가면은 주님이 바르게 살아가고 특별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래부터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맞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딱 보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보시겠습니다. 봉사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끼리끼리 투덜투덜 무시하는 일, 혼자 소외되어 있는 성도 등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어려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다른 부서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되고 있는 것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은 교제를 하면 한 부서에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의 교제가 많고 잘 모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기 부서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사 이제 부서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또 투덜투덜하고 막 무시하는 일, 혼자 소외되어 있는 성도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있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런 끼리끼리라든가 투덜투덜 무시
혼자 세워 소외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돌이었다가 구원 받을 때 산 돌이 됐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유대 종교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을 때 우리도 산돌이 됐고 이제 교회 효회는 신령한 집인데 돌집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말한 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들로 돼서 산돌로 쫙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니까 형태는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도 돌이 너무 다양한 것처럼 구원받아도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혼하고 쉽게 잘 맞던가요?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둘이 대충 맞아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다면 한 눈 감으라는 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과거의 습관과 이게 빨리 안 바꿔지기 때문에 한눈 감으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동시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용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산 돌이 모였으니 모양이 각각 제각각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만하게 이게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대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은 시간 지나면 주님 바꿔주시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 돌인데 모양이 각 다른데 어떤 돌은 좀 뾰족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원래 좀 강해. 말만 하면 괜히 막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아, 저 사람만 없으면은 모임이 잘될것 같은데 그한 사람 때문에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흐려놓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요. 오래 참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하면 시간 지나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이삭은 삶이 평탄했죠? 이삭은 원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생애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흔드시잖아요.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 보세요. 요 사람 주님 바꿔주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서 야곱보다 그 더 단수가 높은 라반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님 고생을 시킨 거예요. 육신 껍질을 벗기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해서 뭐 이미 세상에서 많이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깎인 상태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에는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서로 마음 안 드는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딱 이렇게 단짝이 되는 식으로 해서 끼리끼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무리 사람이 어울리게 되는 이런 일이 막 생기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시작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요 사람은 좀 보면 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상하게 인생 코스를 아주 어렵게 꼬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부서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14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 돌집에 색점이 발할 경우에는 그 색점이 딱 발했으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7일 동안 폐쇄하고 기다립니다. 색점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색점 퍼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돌을 색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흙을 긁어내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교회는 신령한 돌집인데 돌집에 색점이 바라지 않고 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건 주님이 돌집이니까 모양이 달라도 그걸 다 사용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색점이 바라면은 안 됩니다. 그 색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지어서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퍼뜨릴 때 그게 이제 색점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 그건 색점 퍼뜨리는 겁니다. 그 주님 반드시 잡아내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5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안 돌이키니까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돌을 빼버린 겁니다. 고린도서 보면 이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교회 안에 이끌어들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퍼집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 들어와서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 딱 보고 계시다가 이게 퍼지면은요 주님이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서 결국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왜?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도덕적으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형제가 내게 죄범한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18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는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일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최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니까 베드로 과연 내 수지답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는 다릅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죄정일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안 듣는 말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도덕적으로 더러워진다든가 신앙적으로 더러워진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지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건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부장이 됐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정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려서 앞에 있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전도자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서에 대한 상황을 전도인에게 직접 얘기해서 빨리빨리 풀도록 유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전도인에게 직접 얘기해서 교회 교재 여기 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이걸 빨리빨리 풀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요. 확인해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뭐든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잘한 문제들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다른 부서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부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면 일단 부서가 배정이 됐으니까 한 부서에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죠? 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에 교제가 많고 다른 부서에 교제가 많고 잘 모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좋을까요? 여기에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는데 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최선책을 택하는 게 항상 일단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뭔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기 때문에 주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간에 이게 배치될 때 주님 필요해 주도했다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하든 간에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다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가, 부서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요, 다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런 이복 형제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 명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집에 태어나게 했을 때 주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더 열악한 상황 속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 있고 싶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사는 길을 택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딱 됐을 때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엮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 자녀들이 많은데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외동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는 막 교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항상 깔깔 웃고 막 너무너무 뭐 재밌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는 막 모임 분위기가 묵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하필이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까? 막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뜻에서 딱 두시다고 믿어 있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쪽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 것이 잘한 것인지 여기에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께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한 게 더 잘한 것인지 그건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까다로운 모임, 어려운 모임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모임에서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고 훨씬 더 많이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님 만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 한 부서에 일단 정해뒀으면은요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1년간만 견디자. 1년 지나면 부서가 바꿔지겠지. 1년간만 견디자.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아 필요했구나. 그걸 깨닫게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이 배정된다든가 조가 배정된다든가 어떤 이렇게 부서가 편성될 때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낮추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이렇게 하지만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제일 좋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엮어가는 속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셔요. 주시고 또 희한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요 또 주님이 또 분위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구원받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요 그 모임을 싹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서가 잘 응성해 보이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모임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진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임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임 분위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바꾸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의 기준에 대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죄의 말씀을 들으면 부지중에 짓는 죄, 또 마음으로 가늠한 것 또한 이미 가늠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정확한 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죄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을 억제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이미 올라와 버린 생각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 여겨져 힘든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기준 자체가 이게 좀 궁금하다 그랬는데 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게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성경과 안 맞는 게 죄라고 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보고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보는 것까지는 죄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서 남자가 지나갈 때 야 멋지구나 하고 지나가면 죄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눈에 보이는데 멋지구나 하고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쁘구나 멋지구나 그 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보고까지를 성경에 죄라고 안 했잖아요.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까지는 죄라고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뒤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이 보니까 야 좋아요. 야 물건 참 야, 정말 물건이 참 좋으네. 돈이 있으면 그건 내가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 물건 보기 좋은데, 보는 사람 없나? 있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면 그 죄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궁한데, 길을 가는데, 돈 다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는 거 하라고 하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궁하던 차에, 그럼 안 되잖아요. 돈이 딱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싶은 생각이 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탁 올라올 때, 그까지는 성경에서 죄로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혀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안 되긴 왜 안 돼 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는데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말며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딱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마라 그 말은 그게 자유의지를 동원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어디에서 이제 헷갈리냐 하면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이제 미워하지 마라고 했는데 안 미워하고 싶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 남편이 미운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고 가서 아 남편에게 잘해야죠 갔는데 딱 보고 갔는데 남편이 미운 짓 딱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 팍 올라오잖아요.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하고 이제 또 말씀 듣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갔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 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분대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화난 상황이 생겨서 화가 또 팍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운 짓 할 때, 분한 상황이 생길 때, 미운 마음이 원래부터 올라오는 사람이고, 분도가 분한 상황을 할 때, 분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이게 원래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미운 짓을 할 때,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열받는 일을 할 때, 열받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올라오니까, 이게 원래부터 올라올 상황이 올라오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 하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 도와주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됐는데, 요거 자체를 없애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레벨을 딱 높여놓고, 내가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기준을 딱 높여놓으면은 이 상태로 도달을 못하면 항상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운 짓 하면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고 또 열받으면 열이 올라오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시 하고 살아가면요. 오히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의 순서가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꾀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나중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부터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앉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을 때 생각을 딱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고정되면 행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에서 탁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안대하고 탁 잘라버리면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시작은 꾀를 좇는 데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으려면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는 것은 고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꾀, 악인의 꾀부터 과감하게 딱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죄의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은 성경과 맞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또 분량도 달라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어른은 또 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량 따라 또 고의성 여부라든가 모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성경을 기준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단 어디까지가 죄로 구성되느냐.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못 막는다는 말입니다. 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아요. 내가 의도도 하지 않은데 치고 지나가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치고 생각하는 생각은 내가 못 막지만은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건 내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문제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고정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말씀하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탁 꺾으려고 생각해야 하지 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기준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내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귀에 주어지면은 한번 한 시간만 정도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 다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질문 중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할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부모님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은 이거 봅시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시켜놨냐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을 때 십계명의 계명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네 가지, 가정에 대한 계명이 한 가지,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 다섯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로, 가정 따로, 이웃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이웃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하나는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은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를 똑같이 정상적으로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제일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삼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도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열매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진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게 자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 자기 통제하는 이거 자체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알고 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십계명도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 개가 알고 보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하고
부모에게 절하고 이웃에게 절하는 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 지키게 돼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모에게 절하게 돼 있고 이게 연관성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생활과 이웃관계는 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데 이웃에게 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그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개인생활은 엉망이다. 그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말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은 이게 따로따로 독립이 아닙니다. 한 세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24절에 4년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는 것의 신앙적인 교훈을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각종 과일 나무를 심으면서 신앙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과목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과일나무를 심고 키우는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참송도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은 과일나무를 딱 심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심었는데 이 과일 나무가 3년 동안은 이 과일 나무를 열매가 맺히더라도 시원찮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부정한 것을 여기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로 보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먹지 말고 이제 제4년째에는 이제 이 열매는 과일나무 심은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4년째는 여기 너희들이 3년 동안 키웠으니까 4년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어도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에는 너희들이 이제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일나무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결실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데는 보통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서장에도 보통 교육할 때 3년을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몇 년입니까?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저보다 한 3년은 배워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4년인데 1년간은 교정, 교양 과정이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보통 뭐 하나를 익히려면 3년은 걸리는데 구원받아도 기본이 좀 갖춰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구원받았다 싶을 때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좀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사도행전 20장에도 3년을 밤낮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4년째에는 너희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구별시키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원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거룩이란 말과 구별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부정한 걸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먼저 하나님께 과일을 따서 먼저 하나님께 돌리라. 왜 이 먼저를 요구하셨냐면은 너희 인생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과일나무를 심었지만은 이건 나를 위한 것은 두 번째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왜 하나님이 4년째 먹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냐 하면은 5절 이하를 해주려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과일나무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먼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면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4년이란 말 자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여기 하나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는 곳이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그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이 질문이 위 말씀에서 무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죽는 시점은 7년 환란 중반부일 텐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라는 표현보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던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중반부에 등장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 사람 전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인이 등장해서 많은 땅에 기적을 행하고 막 물을 피도 만들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반기 때 죽는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서 두 사람이 이제 중반기 때 죽임을 당해요. 죽임 당하는데 요 적그리스도는 7년 혼란 중반기 때 전 3년 동안에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주다가 중반기 때 거의 암살당해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기도를 살아나면서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고 시체를 이제 3일 밤낮을 예루살렘에 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사흘 반 동안 묵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공위성으로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그 뒤에 성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내용은 여기 저희 7절에 저희 두 사람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이 두 사람이 그 증거를 마칠 때 짐승이 전쟁 일으키고 저희를 죽이는데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적그리스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여기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계시록 9장 한번 찾아봅시다. 9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위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파괴자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위의 사자라. 사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 사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왜 무적행위로 올라온 짐승이라 하냐면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적그리스도 배후에 있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뱀을 저주하시죠.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종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면서 뱀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도 바벨론 왕 얘기를 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 얘기하면서 그 배후에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8장도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배후에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이들은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배후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무적행위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도 이 적그리스도가 중반기 때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날 때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자라.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배후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됐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무적행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국이 시작되면은 무적행을 열어서 구원 안 받은 그 천사들, 마귀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천둥한 무적행성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전쟁 일으켜서 이 두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장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하면서 이 사람 배후에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뱀에게 말하면서 뱀 배후에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바벨론 왕 얘기하면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얘기, 바벨론 두로 왕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7년 혼란 속에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말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